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취임할 때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근데 또 이번에 처음 기자회견을 취임 이후에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앞으로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했죠. 네. 경제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짝 힌트를 줬습니다. 3월 31일에 피츠버그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이제 할 내용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개관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예. 2조 달러 정도 네. 처음에 뭐 예상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3조 달러로 좀 늘어났고 이제 4조 달러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이제는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3에서 4조다 그렇게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의 인프라를 싹 뜯어 고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다리라든지 도로 이런 것만 새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싹 깔고 새로 길을 뭐 정리해놓으면은 네. 각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물류 기간도 간축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짚어주세요. 예. 어떤 분야에서? 일단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예. 토목 사업이 일단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외에 더해지는 게 이제 5G 통신망을 초고도 통신의 경쟁력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보입니다. 또 하나 그것도 중요한 것이 예. 이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그런 발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전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전기차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투자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별도로 하나 준비되고 있는 게 인프라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뭐 사물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내용도 좀 포함된다고 해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교육이라든지 예. 그 빈곤에 대한 사람에 대한 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또 경제를 부흥시켰다. 맞는 말이죠. 투트랙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적, 인적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시에 한번 투트랙으로 가보겠다. 네. 그게 기반이 돼야 지금 경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네.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실 큰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최근 경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4.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올해 6.5%까지 뭐 성장한 거란 말도 있지만은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걸 좀 더 경제 성장률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재원을 이제 어떻게 마련해?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무려 4조 달러라는데. 관건이죠, 예. 지난번에 1조 9천억 달러 경계 부양안도 시끄러웠잖아요. 그럼요. 돈 퍼주는 거냐 아니다. 뭐, 이러다 망한다. 네, 국가 부채 늘어났다. 뭐 그런 논란이 한 두 달 이어지다가 겨우 이렇게 통과를 시켜놨는데 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더 영향이 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증세 얘기는 없었지만은 네. 이제는 증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법인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법인세는 분명히 오르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까지 좀 낮춰놨는데 그렇죠. 요걸 한 28%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게 그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고요. 고소득자 그러니까 네. 4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한테 대한 소금도 지금 한 30.6% 약 40% 정도를 부과하겠다라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저희는 뭐 2% 올라가는데 내고 싶어요. 고소득자 40% 가까이를 내는군요. 네. 40만 불 이상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주식을 뭐 매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특히 법인세 인상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주식의 가치는 대부분
내가 벌어들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법인세가 늘어나면은 수익이 줄죠. 줄어왔으니까. 네, 수익이 줄으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영향을 받는군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치가 떨어진다. 또 그 외에 또 더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도 있다면서. 주행세를 도입한다는 좀 주행세요? 언급이 나왔어요. 톨비요? 지금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운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낸다. 라는 개념이 지금 등장이 됐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만약에 차를 운전하면 마일리지당 계산해서 세금을 환급받지 않아요? 이 지금 오히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나온 얘기는 이건 거죠. 보통 우리가 유류세를 통해서 예. 우리가 지불하면 국가에서는 유류를 판매한 유류만 그만큼의 저기 세수가 확보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전기차 보고를 하게 되다 보면은 유류세가 아무래도 줄어들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 상황은 점점 이제 기름을 적게 쓰게 하겠다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주행세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저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좀 또 좀 많은 언론들이 좀 보수 언론들과 또 진보 언론들이 또 맞부딪히면서 반대와 찬성 또 그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가 보급에 대한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정책에 따라서 세제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전기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스를 넣고 다니는 자동차는 유류세 인상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했다면, 세수를 확보했다면 그럼 전기세 같은 경우는 그럼 전기 요금을 올리는 건가요? 전기 요금은 그런 것과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전기 그래요? 요금이 아니라 달린 거리만큼 내겠다는 거거든요. 주행 기록을 그러니까 무슨 우리 전기세 미터기 확인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동차에도 근데 이게 지금 뭐 지금 처음 개념만 나온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건 없지만 어쨌든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주행세를 그런 식으로 낸다. 네, 일단은 언급을 띄웠다는 것 자체부터 이제 공론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제는 그럼 이제 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언젠간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향후 발전해서 그 안에 5G가 다 되면은 뭐 자동으로 곳이 다 정보 수집될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자동으로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환경이 뭐 투자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에서 다 발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인프라 투자가 좀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발표네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단순히 저기 증세만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도 빌드 아메리카 본드라는 상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는 국채가 있고 지방채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뭐 가끔 보면은 과거에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뭐 파산을 했다 그런 얘기 가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가 갚지 못하고 아니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거를 갚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번처럼 이 빌드 아메리카 본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이자를 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발행이 돼가지고 또 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뭐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좀 네, 일단 언급해 주세요.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프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일자리.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건설업종 인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 건설 작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건자재들. 그렇겠네요. 아니면 또 이 중장비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골재 업체들도 그렇겠네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골재. 골재. 그러니까 모래라든지 자갈, 또 골재 업체라고는 보니까 벌컨 머티리얼스라는 것들도 추천한 분들이 좀 미국 증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5G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통신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신사들이 다 오를 수 있겠네요.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티모바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장비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퀄컴이라든지 잘 모르시지만 이 브로드컴이라는 그런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들이 또 수혜 받을 수 있고요. 예. 기지국을 또 관리한 업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겠죠. 기지국을 관리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예. 이런 데도 예, 크라운 캐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것이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또 유망하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단순히 뭐 1년 안에 뭐 마무리되게 되는 수는 없겠죠. 이게 뭐 한 4년, 5년 뭐 바이든이 지금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재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자기네가 재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욕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 이게 단기간에 될 일들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이 모든 게. 이게 이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네. 중국을 정말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한번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죠. 3월 31일에 구체적인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날 잘 들으시고 또 혹시나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날 발표를 눈여겨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이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 투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